자, 일단 칼을 갈았고요. 칼을 이렇게 갈았고요. 자, 고기가 좀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요. 제가 시청에 들려서 볼일을 잠깐 보는 사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비늘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늘이 크지 않아서요. 그냥 대충만 따면 됩니다. 자의 머리는 매운탕을 끓이고요. 자, 밑밥을 많이 받아 먹었네요.
자, 해도 자꾸만 뜨다 보니까 느는 것 같아요. 해 뜨는 게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는 다 떴습니다.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운탕이 끓고 있습니다. 머리하고 뼈는 이렇게 매운탕을 끓였고요. 자, 해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소주 한 잔 해서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러 가실 거 냈어? 저는 300점 묶음입니다. 그래. 자, 술자리 여기 있고요. 초장을 줘야지. 보내야지. 우리 아들 좀 떨궜잖아. 자, 딸기도 준비했습니다. 뭐 상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초장에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마음 자랑을 해야지. 자, 한잔 하시죠. 아무 상추 있어? 그래도 신수해. 그리고 이걸 어때? 맛이 먹어봐. 한잔 먹어볼까? 스님이 먹어봐야지. 스님의 맛을 느끼셔야 돼. 식감이. 맛있어? 맛있나? 맛있네. 조금 맛있네. 어? 맛있어. 한참 이게 고급어장 이게. 아주 맛있네. 저는 돌삼치 처음 먹어봅니다. 돌삼치라고? 네, 진올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처럼 이게 막 물이 되도록 씹어야 돼. 자, 이상 먹방까지 했습니다. 영상 마치고 마무리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